안녕하세요.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LA 카운티에서 누가 백신 접종을 신청할 수 있는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장소들, 그리고 각 장소의 예약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LA 보건부 및 백신 예약 사이트로 이동하시려면 vaccinatelacounty.com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구글에서 LA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Vaccine. 다시 얘기하면 LA County Department of Public Health Vaccine을 입력하시고 가장 먼저 나타나는 옵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 접속하신 후 스크롤을 한뒤 Getting the Vaccine을 클릭한 후 Vaccine Distribution Phases를 클릭하여 자격 그룹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업 또는 직장과 관련된 특정 자격 그룹에 속하는 경우 고용주로부터 백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양로원이나 장기 요양시설 같은 보건시설에 치료를 받기 위해 거주 중이신 경우 거주지 또는 요양시설에서 백신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나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다면 이 웹사이트를 통해 LA 보건부로부터 백신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거주자들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백신 비용은 공공보험 또는 민간보험으로 충당될 수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시지 않았거나 보험이 백신 비용을 충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백신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 관련 정보 및 권장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Emergency Use Authorization 팩트시트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팩트시트는 Authorized Vaccines 탭 아래에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팩트시트를 선택하시고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단계별 과정은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가능 대상자를 위한 것입니다. vaccinelacounty.com 사이트에 접속한 후 Book an Appointment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Make an appointment to be vaccinated by LACDPH and Partners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백신 접종 대상 그룹에 속하는 것을 확인하는 팝업 상자가 나타납니다. I agree. Continue to make an appointment 버튼을 클릭하십시오.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LA 카운티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공공의료 POD, LA 소방서 POD, 커뮤니티 클리닉과 병원 또는 약국에서 백신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각 옵션은 자체 등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각기 다른 유형의 백신을 제공합니다. 페이지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지도 툴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본인의 거주 지역을 확대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 버튼을 클릭하시면 백신 접종 센터의 이름을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짙은 푸른 점들은 공중보건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노란 점들은 커뮤니티 클리닉과 병원입니다. 하늘색 점들은 LA 소방서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녹색 점들은 약국의 위치입니다. 거리가 큰 문제가 아니시라면 스크롤하여 다른 접종 센터들 중 가능한 옵션을 찾아서 선택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접종 센터를 선택하셨다면 바로 백신 접종 예약 절차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 예약 접종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각 예약 접종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타임스탬프로 이동해 주세요. 공중보건접종센터에 관한 안내입니다. 공중보건센터에 등록하시려면 Click here to make an appointment at a public health location을 클릭하세요. 일부 접종센터는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하며 또 일부 접종센터는 운전 시 주차 후 이용하시거나 도보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Click to check your availability 옵션을 클릭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자를 체크합니다. 다음 질문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인 카운티를 로스앤젤레스로 클릭합니다. 현재 연령대에 해당하는 상자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현재 근무하고 있는 비즈니스 또는 업종을 클릭합니다. 컨티뉴 버튼을 클릭합니다. 빈칸에 우편 번호를 입력해 주십시오. 원하는 접종 센터에 See all availability를 클릭합니다. 여기에서 예약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왼쪽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접종 가능한 달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날짜와 시간을 선택하신 후 확인한 이후에 Continue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음 정보를 입력해 주십시오. 본인의 이름, 성, 생년월일, 어머님의 이름, 성별, 인종, 민족,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메일은 원하시는 경우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실 때는 SMS 문자 메시지 수신이 가능한 전화를 사용해 주십시오. 만약 휴대폰이 없으시면 1833-422-4255에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합니다. 보험이 있으시면 Yes를 클릭하시고 보험이 없으시면 로 스킵합니다. 보험사의 이름을 묻는 상자가 나타납니다. 주요 가입자인 경우 옵션을 선택하시고 아이디 번호를 입력합니다. 번호는 보험 카드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 몸이 안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면 Yes, 몸이 괜찮으시면 No를 클릭해 주세요. 코로나19 백신 리에틸렌 글리콜 PEG 혹은 폴리소르베이트에 대한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혹은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yes 아니면 no를 클릭해 주세요. 다른 백신 주사나 약물 주사로 인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음식, 애완동물, 환경 또는 먹는 약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백신을 14일 이내에 맞으신 적이 있으시면 Yes를 클릭하고 아니면 No를 클릭해 주세요.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의사로부터 코로나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치료를 위해 항체 치료 혹은 회복기 혈청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HIV 감염 또는 암 등으로 인해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으시고 있으십니까? 혈액 또는 출혈 문제가 있으십니까?
임신 또는 수유 중이십니까? 이전에 코로나 백신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Continue를 누르시면 보안 코드와 이메일이 메시지로 전송이 됩니다. 코드를 입력해 주십시오. LA County Public Health 페이지에서 Look for an appointment을 클릭합니다. LA 소방구에서 백신을 맞으시기 원하신다면 Carbon Health를 클릭합니다. Carbon Health 웹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그룹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룹들은 보통 직업에 관하여 나뉘어져 있습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직업이 없으면 16세 이상이라는 첫 번째 옵션을 클릭하면 됩니다. 클릭하신 후에 Book an Appointment을 누릅니다. 'I understand. Continue booking' 버튼을 누릅니다. 코로나 백신을 신청할 수 있는 위치 목록이 표시됩니다. 백신 가능한 각 위치에 대해서 사용 가능한 시간들은 파란색으로 볼수 있습니다. 백신을 신청하고 싶은 장소를 클릭합니다. 아래에 예약할 시간을 선택하거나 다른 시간을 보시려면 Show All을 클릭합니다. Myself 버튼을 누릅니다. Carbonauth 어카운트가 없으면 No를 눌러주세요. 이름 성,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합니다. Continue를 클릭합니다.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입력해 주십시오. Continue를 누릅니다. 보험이 있으시면 첫 번째 버튼을, 없으시면 두 번째 버튼을 누릅니다. 보험 카드의 사진을 첨부하시거나 Skip this step을 누릅니다. 보험 회사의 이름을 클릭하거나 입력합니다. 보험 아이디를 입력합니다. 현재 주소를 입력합니다. 아파트나 스위트 번호도 해당되면 입력하십시오. 백신 예약 날짜와 시간을 선택합니다. 사용 가능한 시간을 스크롤할 수 있으며 상단에 있는 날짜에 주의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통지, 치료 동의 및 원격 치료에 대한 동의 양식을 읽은 후 넥스트를 눌러 예약을 확인합니다. 사인을 해주십시오. 처음에 입력했던 그룹을 다시 클릭합니다. LA 카운티 거주자라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거나 스킵을 누릅니다. 각각 백신에 관한 성분표가 나옵니다. 읽으신 후 OK, I understand를 차례로 클릭해 주십시오. 1차 또는 2차 접종인지 입력하십시오. 아직 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First Dose를 클릭합니다. 알러지 반응에 관한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코로나 백신 또는 PEG, 폴리소르베이트, 약물 또한 음식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다면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없다면 None of the below를 누릅니다. 코로나 백신이 아닌 다른 백신 접종을 지난 14일 내에 받았거나, 코로나 양성 판정을 지난 10일 내에 받았거나, 90일 내에 코로나 치료를 받았거나, 면역력이 아주 약하거나, 면역 억제제 치료를 받거나, 코로나 같은 증상을 나타나거나, 출혈 문제가 있으시면 클릭을 하시고 아니면 None of the below를 선택해 주십시오. 임신 중이거나 모유 수유 중이시면 yes 아니면 no를 클릭해 주십시오. 인종을 선택합니다. Hispanic 계통인지 아닌지 선택을 합니다. 링크되어 있는 팩트시트를 읽어보시고 OK, I understand를 클릭하면 됩니다. 차례로 암, 심장질환, 만성신장질환, 간질환, 면역질환, 만성폐쇄성 폐질환, 면역체계 약화, 천식, COPD, 당뇨병, 임신, 고혈압 등이 있으시면 클릭하시고 없으면 없다고 누르시면 됩니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Directions를 누르면 예약 장소로 가는 길이 나옵니다. 근처에 있는 진료소에서 백신 접종을 예약하시려면 진료소 이름 아래에 있는 파란 Appointment 링크를 누릅니다. 웹사이트 링크들은 진료소마다 다르다는 것에 유의해 주십시오. 대부분의 진료소들은 Calvex라는 웹사이트로 안내할 것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본인의 이름, 성, 어머님의 성, 그리고 본인의 인종, 민족, 직업, 생년월일, 성별과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리타입 이메일 애드레스라는 곳엔 이메일 주소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다음 본인의 전화번호, 그리고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 줄에는 카운티를 입력하십시오. 다음 Save and Continue를 누릅니다. 보험 정보를 입력합니다. 개인 보험, 메디케어 등등 중에서 인슈런스 타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스킵 하십시오. 보험 회사의 이름, 보험 아이디 번호, 가입자의 이름,
성, 생년월일, 그리고 가입자와 백신 대상자의 관계를 입력하세요. 본인이면 셀프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험 카드의 앞 뒷면 사진을 넣어주세요. 전화로 사진을 찍으셔서 이메일로 전송하시거나 컴퓨터로 온라인에서 다운받으시거나 프린터로 스캔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으시면 No Insurance를 누르시고 Save and Continu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나오는 질문들에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번이 처음 아니면 두 번째로 받으시는 코로나 예방 주사입니까? 첫 번째는 처음이고 두 번째는 두 번째입니다. 아래 중 해당되는 병력이 있으십니까? 암,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폐쇄성 폐 질환, 심장 질환,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또는 심근병증, 장기 이식으로 인한 면역 체계 악화, 비만, 임신, 겸상 적혈구 질환, 흡연, 제2형 당뇨병 중 해당되는 병력이 있으시면 예스를 클릭해 주십시오. 코로나 백신을 이전에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백신, 폴리에틸린 글리콜 또는 폴리소르베이트로 인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까?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이 아닌 다른 예방 주사나 약물 주사로 인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까? 출혈 장애가 있거나 혈액 희석제를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HIV 감염, 암 등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악화됐거나 면역 억제제 또는 면역 억제 요법을 사용하시고 계십니까? 열이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신 곳이 있으십니까? 임신을 하셨습니까? 앞으로 몇주 안에 임신하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모유 수유 중이십니까? 지난 14일 동안 다른 예방 주사를 받으셨습니까? 코로나 백신, 폴리소르베이트 또는 백신이나 주사의 약물 성분이 아닌 다른 것에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는 음식, 애완동물, 환경 또는 약물 알레르기가 포함됩니다. 코로나를 위해 항체 요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거나 의사로부터 코로나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 입력하신 후 Save and Continue 버튼을 누릅니다. 받으실 예방주사를 체크해 주십시오. EUA Fact Sheet을 누르면 그 백신에 대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백신에 대한 정보가 EUA Factsheet에 나옵니다. 아래의 문장과 동의하시면 아래 텍스트 박스에 사인을 해주십시오. 예방 주사를 받는 것에 동의한다. 예방 정보가 캘리포니아 예방 접종 등록에 들어갑니다. 동의사항 1. 입력한 정보가 사실이다. 2. EUA Factsheet을 얻고 읽었다.
3. 본인의 예방 접종을 허락한다. 사인을 하신 후 본인의 성함, 그리고 환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사인하신 분이 백신 접종 대상자이시면 셀프를 누릅니다. Save and Continue를 누릅니다. 입력하신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백 버튼을 누르시면 정보를 넣으신 전 페이지들로 가실 수 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신 후 Save and Continue를 누릅니다. 예약 시간을 정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원하는 예약 시간을 정하신 후 Save and Continue를 누릅니다. 그러면 백신 예약이 확인됐다는 이메일을 받으실 겁니다. 백신 센터에 가실 때 필요하신 서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디 카드, 급여 명세서, 전문 면허증, 보험 카드 등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나이를 인증하는 서류와 이름과 LA 카운티에 있는 본인의 주소가 함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하신 서류는 꼭 챙기도록 하십시오. 첫 번째 백신을 받으신 후두 번째 예방주사를 예약하라는 이메일, 메시지 또는 전화가 올 것입니다. 약국에서 백신을 받으셨으면 두 번째 백신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약국에서 안내해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정보도 받지 못하셨다면 두 번째 예약 확인을 위해 약국에 전화를 주시면 안내를 도와줄 것입니다. 백신을 받으실 때 하얀 백신 카드 또는 온라인 카드를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백신을 받으러 가실 때 백신 카드와 면허증 같은 정부 아이디 카드가 필요하실 것이니 꼭 챙겨 놓으십시오. 백신 받으신 것을 축하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